예, 반갑습니다.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이순호 연구관입니다. 학교 식중독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가 개학하기 이전에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처와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시민감시단까지 합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체로는 학교 급식소와 학교에 식품을 납품한 업체, 그리고 학교 매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방학 동안에 사용하지 않던 식기나 용기 등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세척 소독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리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거 검사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폭염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은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학 전에 이미 조리를 하기 위한 준비와 소독 등을 철저히 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